네, 자, 오늘은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머리도 식힐 겸 퀴즈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금 퀴즈, 그것도 19금 퀴즈를 잠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아니고요. 영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넌센스입니다. 예, 가볍게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 거기 보시면요,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아, 지금 뭐 아직 식사를 안 하신 분들께는 상당히 좀 죄송하긴 한데 굉장히 먹음직스러운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그런 고기가 그림이 있어요. 근데 두 개가 종류가 좀 다르죠. 왼쪽에 있는 고기는 무슨 고기입니까? 그렇죠, 다 아시죠? 닭고기가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고기는요, 이게 이제 족발입니다. 족발, 돼지족발. 돼지족발이에요. 자, 그럼 문제가 뭐냐. 한국 사람들이요, 가장 좋아하는 고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치킨 아니면 우린 돼지족발이죠. 아니면 삼겹살. 그죠? 닭고기 아니면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드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그 식생활을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간혹 가다가 치킨집을 갈 때가 있어요. 뭐가 고파서. 그렇죠? 닭 먹으러 가는 게 아니죠. 맥주 마시러 가지. 치킨집을 가보면요, 맥주를 팝니다. 그죠? 맥주를 팔아요. 족발도 요새 뭐 많이들 드시죠? 여성분들 특히 이제 피부에 좋다 그래서 많이들 드시는데, 보통 이제 뭐 그 배달을 많이 합니다. 족발은. 그죠? 근데 항상 이제 배달할 때 항상 딸려오는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족발도 좀 그냥 먹기 밍밍하니까 술이 딸려오는데, 주로 족발을 드실 때는, 그죠? 맥주 잘 안 드시죠? 무거우니까. 소주를 주로 드십니다. 소주. 그럼 이게 궁금한 거야. 치킨집에 소주 파는 거 봤어요? 거의 못 봤어, 그죠? 족발집에 혹은 삼겹살집에 이렇게 맥주 많이 안 드세요. 주로 소주입니다. 뭔가 좀 달라. 술 종류가 달라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치킨집에는 맥주만 팔고 족발집에는 주로 소주를 마실까요? 답을 생각 가시기 전에 전한 말씀 잠깐 듣고 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토마토, 나토, 네이로, 이란, 이란. 뭐야? 왜 맨날 배운 단어랑 발음이 다르냐고. 일빵빵 팟캐스트 영어 방송 들어봐. 그게 뭔데? 스마트폰에서 팟캐스트로 가면 세계 어디서든 무료로 공부할 수 있다고. 아, 지금 스마트폰으로 빨리 들어가 봐야지. 네, 좋습니다. 자, 항상 일빵빵은요, 페이스북 혹은 트위터 언제라도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친구 등록 혹은 팔로잉을 해 두시면 항상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자, 답을 한번 공부해 볼까요? 예, 도대체 왜 그런가?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닭과 돼지의 습성을 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일단 닭은요, 일단 얘는 종류가 뭡니까? 동물 중에서도 조류죠, 조류. 새입니다. 엄연히 날개가 있어야죠. 날개가 있는 새입니다. 그런데 새 중에서 가장 못나는 새죠. 닭이 막 하늘 높이 펄펄 날아다녀요? 그런 다 없죠, 그죠? 거의 그냥, 그렇죠, 걸어다니죠. 그래서 이 닭은요, 굉장히 슬픈 짐승입니다.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 아니라, 무늬만 날개인 그러한 슬픈 짐승이 되겠어요. 그래서 닭은 항상 습성이 뭐냐면, 닭의 그 평생 소원은 하늘 높이 펄펄 날아가 보는 게 평생 소원이래요. 그래서 항상 위로 솟구치려는 그런 기운이 있다라고 합니다. 술 중에서요, 맥주는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부르죠. 무겁죠, 사람이. 그죠? 무겁고 배가 부르고 또 화장실 자주 가고요. 여성분들은 맥주 잘 안 드시죠. 배 나온다고. 술 중에서 맥주는 좀 무거운 그런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닭의 그 위로 솟구치려고 하는 기운하고요, 밑으로 가라앉으려고 하는 술의 기운이 합쳐져서 이게 궁합이 맞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치킨을 먹을 때는 맥주를 찾게 되는 거래요. 돼지. 예, 족발 아니면 삼겹살로 우리가 많이 먹는데, 돼지는요, 짐승 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데 살죠. 그죠? 가장 습하고 어둡고 지저분한 곳에서 잘 삽니다, 오히려. 네발 짐승이긴 한데 거의 기어다니죠.
그죠?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주워먹는 그런 짐승이에요. 술 중에서 소주는 뭐냐면, 소주를 드시면 어떻게 됩니까? 배불러요? 그렇지 않죠? 소주는,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붕 뜹니다. 그래서 소주 마시면은 금방 가죠. 소위 말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으려고 하는 이 돼지고기의 습성과 위로 이렇게 솟구치게 되는 사람이 붕 뜨게 되는 이런 그 알코올, 이 소주의 습성이 이 서로 기가 궁합이 맞대요. 그래서 족발이나 삼겹살에는 소주를 먹는 게 맞다라고 합니다. 선생님, 근데 이게 왜 19금입니까? 술 얘기가 나왔잖아. 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19금입니다. 저희 방송은 항상 건전한 방송을 추구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 청소년들에게 유의한 경우는 저희가 19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뭐 다른 걸 기대하셨나요? 그러신 분들은 낚였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알파벳 D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알파벳. 정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알파벳. 그죠? D. D의 의미와 발음, 순서대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뜬금없이 갑자기 선생님 퀴즈를 내셨습니까? 오늘 배우실 알파벳 D와 조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잠깐 낸 거예요. 오늘 배우실 D입니다. D. 대문자로는 이렇게 쓰고요. 소문자로는 이렇게 쓰죠. B하고 좀 혼동하지 마시고요. 소문자죠. 방향이 다릅니다. 자, 지금 대문자 D를 보고 계시면요. 일단 어때요? 그렇죠. 어떤 게 생각이 납니까? 뭐에 가까울까요? 닭에 가까울까요? 돼지에 가까울까요? 이미지가. 그렇죠. 뭔가 좀 묵직하죠. 우리 사람들 중에서 날씬한 사람 뭐라 그래요, 우리가? S라인이라고 그러죠, S라인. S라인의 반대가 뭐예요? 그렇죠, D라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왜? 뚱뚱하잖아. 그죠? 배가 이렇게 나온 걸 우리가 D라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뒤에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이 등 쪽이 나오면 이건 병원 가야 됩니다. 이건 특이한 거고, 배가 이렇게 뿔룩 나온 겁니다. 배부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무겁죠. 더부룩하고 무겁고 소화 안 되고 사람이 가라앉죠. 그래서 오늘 공부하실 D의 속성,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무거워서 가라앉습니다. 자꾸 아래로 향해요.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는 거의 다 D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 개념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두세요. D는 돼지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고 단어에 접하시면은 조금 더 외우시는데 수월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의미요. D 그럼 뭐야? 무거워서 가라앉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단어, 이러한 뉘앙스의 단어가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단어죠. 그렇죠. 뭐예요 이게? Down. Down. 업의 반대입니다. 위아래 할 때 아래라는 뜻이에요. 아, D는? 무겁다. 그래서 가라앉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down. down이라는 단어 앞에 D가 들어간 겁니다. 자, 요 단어 뭔가요? 어떻게 읽어요? depress. 이렇게 읽죠? depress. 나 요즘 depress 됐어. 남자친구하고도 깨지고, 취직도 좀 안 되고, depress 됐어. depress 그러면요, 이 우울하다. 그죠? 밑으로 억누르다. 이런 뜻인데, 마음이 축 가라앉는 걸 우리가 depres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알파벳 D로 시작을 했네요. 무거워서 가라앉는 겁니다. 물체가 무거워서 가라앉을 때도 D로 시작을 하고요. 심적으로 마음이, 그렇죠. 지금 단어처럼 마음이 울적해서 가라앉을 때도 D로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의미도 있어요. 뭐 거의 비슷한 의미인데 아랫방향으로 향하다. 그러니까 자꾸 밑으로 쭉 빠지는 거예요. 그게 D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단어. 자, 어떻게 읽어요? 그렇죠. Dive. Dive.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다이빙 알죠? 다이빙 그죠? 물속으로 뛰어드는 거 그럴 때 다이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속으로 아래로 뛰어들잖아. 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D로 시작을 합니다. 다이브 다이브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죠. 이 단어 어떻게 합니까? Deep 그죠? Deep 이렇게 있죠. 깊은 이런 뜻이에요. 깊다라는 뜻은 뭐예요? 위로 깊은 건 없죠. 아래로 깊은 겁니다. 그래서 알파벳 D로 시작을 했습니다. 뭔가 묘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Drop이라고 그러죠? Drop. 그죠? Drop. Drop이 무슨 뜻입니까? 한 방울이라는 뜻인데요. 한 방울도 위로 솟는 한 방울 없죠? 밑으로 한 방울 떨어뜨리다라는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아래로 향한다라는 의미니까 그래서 D로 시작을 했습니다. Drop. Drop. 좋습니다. 자, 뭐 이런 단어 하나 더 볼까요? 어떻게 읽어요? 그쵸? 이 단어 아시나요? Drain. Drain. 이건 여러분들 하나씩은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뭐 집에서 사시건, 기숙사에 사시건, 뭐 학교 때문에 뭐 기숙사 나와서 사시건, 친구랑 룸메이트를 하시건, 화장실 가시면요. 그렇죠. Drain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배수예요, 배수. 밑으로 물이 빠지는 거 있죠? 그걸 우리가 Drai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D로 시작했기 때문에 밑으로 빠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drain. drain. 예, D로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퀴즈를 얘기하면서 잠깐 D에 대한 습성을 여러분들한테 좀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돼지라는 건 보통 돼지우리라는 건 우리가 굉장히 안 좋을 때 돼지우리라 그러죠. 그죠? 이제 뭐 엄마가 아들 방을 봤는데 아들 방이 엉망이야. 그때 뭐라 그래요? 아유 마구간 같아 이러지 않죠 그죠 뭐라 그래요 아유 돼지우리 같아 이러죠 돼지는 그만큼 그 이미지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컴컴한 데 살고요 돼지 키울 때 환하게 키우지 않습니다 그럼 살이 안 찐대요 어두운 컴컴한 데 있고 꽉 가둬놓고 기르고 또 습하고 더럽고 그죠 그런 데서 오히려 이렇게 먹이를 먹어야지 돼지는 더 살이 찐대 그래서 D로 시작하는 단어는요 일단은 부정적인 단어가 많습니다. 좀 상식적이거나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라 안 좋은 의미의 단어가 많아요. 그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지금 보시면 뭐 어둡다, 뭐 습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다 통틀어서 그냥 부정적인 의미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단어를 외우실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단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단어 다 아시죠? Dark. Dark. 무슨 뜻입니까? 어두운, 어두운 이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단어도 공교롭게 D로 시작을 했네요. 자, 누구나 한 번씩 생각해 본 단어입니다. 그죠? 예, die, die. 그렇죠? 예, 죽다라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D로 시작을 하네요. 공교롭네요. 그죠? D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D는 부정적인 의미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 단어, 요거는 그렇죠. 뭐 중학교 1학년 단어인가요? dull. dull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뜻입니까? 게으른. 게으른. 게으른 게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부정적인 의미일 때는 D로 시작하는 단어가 많습니다. 그걸 꼭 기억을 좀 해두세요.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이 단어 읽어보세요. 그렇죠. 뒤에 자음이 두 개 있으니까 하나로 생각을 하면 그냥 에 발음을 하면 되겠죠. A를 그죠. 그래서 damp. damp입니다. 원래는 damp, damp 이렇게 하는데 뭐 발음을 그렇게 안 하니까 damp, damp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축축한 이런 뜻이에요. 축축한 이런 뜻이에요. 왜 D로 시작을 했을까요? 돼지, 돼지 아시겠죠? 부정적인 의미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단어가 많습니다. 단어 굉장히 많아요. D로 시작하는 부정적인 단어는 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거의 공통적으로 D로 시작을 합니다. 이런 단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단어. Divorce. Divorce.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바람직하지 않은 단어죠. 이혼하다. 이혼. 그죠? 그럴 때도 D로 시작을 했단 말이야. 왜? 부정적인 의미니까. D는 이렇게요. 공통적이게도, 예, 우연스럽게도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단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 선생님 뭐 이렇게 껴맞춘 거 아닙니까 이것도 좋습니다 자 몇 개의 단어를 더 보도록 할게요 눈으로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단어들을 쭉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흔히 보는 단어들입니다. 왜 D가 이렇게 공통점이 있는지 아시겠죠? 그죠? 첫 번째 단어. 자, 요거 많이 배웠죠, 우리가? doubt. 의심이란 뜻이죠. 의심하는 게 좋은 건 아니죠. 부정적인 의미죠. 그죠? 일반적이거나 상식적인 단어는 아니고 약간 네거티브,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D로 시작을 했죠. decrease. 무슨 뜻입니까? 예, 제가 여러분들이 요 끝에 나오는 단어는요, 약간 그 초급 이상의 단어를 일부러 제시를 하는 겁니다. 쉬운 단어뿐만 아니라 중급 이상의 단어들도 이런 그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요 단어를 모르시면요, increase,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increase, 그럼 증가다라는 뜻이고요. 이거의 반대말이 decrease입니다. decrease, 그럼 뭐예요? 감소하다, 이런 뜻이요. 감소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그죠? 감소하다. 자, 요 단어 다 아시죠? dirty. 아우, 걔는 왜 이렇게 dirty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dirty 하는데, 그 dirty입니다. 더러운, 이런 의미죠.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D로 시작을 합니다. 요런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D로 시작하는 단어를 외우실 때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좋습니다. 이런 단어 하나 더 볼까요? 요건 미드 회화에서 많이 나옵니다. 미드 영어, 미국 드라마를 보시다 보면 disgusting 이거 많이 나오죠. 토할 것 같다 뭐 이런 의미인데 약간 그렇죠. 구역질나다, 혐오스럽다, 매스껍다 뭐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죠. 마찬가지로 D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자, 요 단어 뭐 볼 것도 없죠. deny, 부정하다, 부인하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다 이런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D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D로 시작하는 단어들은요, 부정적인 의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운 것처럼 무거워서 가라앉다, 가장 기본적인 의미고요. 그러니까 아랫방향으로 향하다라고 얘기할 땐 거의 다 D로 시작을 합니다. 또 원래 가진 뜻, 돼지를 연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어둡고 습하고 지저분하고 감소하고 이렇게 파괴하고, 그죠? 뭐 destroy라든지 이렇게 자꾸 좀 부정적인 의미일 때 단어 D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그 알파벳 D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셨으면 이런 의미로 먼저 좀 기억을 해두시고 단어를 외우시면요, 좀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뭐 간단하게요. D는 좀 간단하니까 의미 간단하게 공부를 했고요. 발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섹션, D의 발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는 자음이에요, 모음이에요? 자음이죠, 당연히죠. 자음이기 때문에 발음은 조금 쉽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C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좀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자음 중에서 쉬운 발음이 B가 있었다 그랬죠. B는 쉽다 그랬습니다. B하고 D하고 거의 동일해요. D도 상당히 쉽습니다.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해요. D는 그냥 말 그대로 디귿, 예, 디귿 이렇게 발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약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D는 그 단어 중에서 단어의 위치에 따라 약간 발음이 좀 다르다라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해두세요. 단어 맨 앞에 올 때 하고요, 맨 뒤에 올 때 발음이 좀 다르죠. 예, 그것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앞에 오면요, D가 맨 앞에 오면, 그렇죠, 당연히 그냥 디귿 발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음 그 단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그 발음 법칙을 보시면요, 발음 규칙에 보면 그 발음 기호들이 나올 겁니다. 사전에 보시면 발음 기호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통 마찬가지로 그냥 소문자 D, 그죠? 소문자 D 이렇게 나오고, 요거는 디귿으로 발음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나올 때마다 디귿으로 발음해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발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너무나 쉬운 단어, 그죠? 세 개의 단어가 나왔습니다. 다 D로 시작을 했죠. 우리가 읽을 줄 알죠? day, dress, doctor. 좋습니다. 지금처럼 단어 앞에 D로 시작을 하면요, 그냥 디귿 발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D가요, 그런데 D가 단어 끝에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발음을 어떻게 해줍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이럴 때는 우리가 그냥
디귿 발음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드 이렇게 주로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만 좀 주의해서 알아두세요. 마찬가지로 사전을 찾아보시면요, 발음 기호가 단어 끝에 있을 때도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소문자 D로 나오는데 이게 디귿으로 발음해라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냥 드로 발음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좋습니다. 자, 어떤 발음들이 있는지 단어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어들인데요. 단어 뒤에 D가 들어갈 때입니다. 발음 어떻게 해요? old. 그죠? 그냥 디귿으로 발음하긴 어려우니까 그냥 드 발음, 을을 붙여주는 거예요. old. 그 다음 발음이요? hand. 그죠? 다 드라고 발음을 하죠? 그 다음 발음? hold. 좋습니다. 드라고 발음을 했고요. 그 다음에 and. 좋습니다. 드라고 발음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단어 뒤에 D가 올 때는요, 뭐 발음은 굉장히 쉬워요.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단계가 높이 올라가서 저희가 이제 영어 회화 그 강의를 들으실 때는요, 뭐 스토리가 있는 영어에서 늘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단어 뒤에 D가 올 때는 조금 발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인 발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단어만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그냥 old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는데, 회화상에서 발음을 할 때는요, 그렇죠, old 이렇게 발음 안 한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이게 발음상으로 발음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거의 미국 사람들이 old 이렇게 발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만 발음을 할 땐 old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고요, 문장 안에 들어가면 old 이렇게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old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단어 끝에 D가 올 때는 발음 좀 주의하세요. hand라고 발음을 하지만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문장 안에 들어가서 다른 단어들하고 막 섞여서 발음할 때는 그냥 hand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hold 이렇게 발음을 하지만 문장 중간에 들어갔을 때는요, 그렇죠, hold your hands 이렇게 발음 안 합니다. 그냥 hold your hands 이렇게 발음하죠. 이런 걸 좀 주의하세요. D는 약간 그렇게 좀 변합니다. 원칙은 D라고 발음하는 게 원칙이에요. 아시겠죠? 그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 단어도 마찬가지죠. and를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런데 발음할 때, 미국 사람들이 발음할 때요, 회화할 때 and 이렇게 절대 안 합니다. 발음을 하다 보니까, 빨리 말하다 보니까 and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래서 앞뒤에 단어하고 붙여서 발음이 되기 때문에 문장 안에 and가 들어가면 가장 리스닝에서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초를 공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참고로만 들어두세요. 이게 뭔 소린가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나중에 회화 강의를 들어가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D 발음은 단어 끝에 나올 때는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그냥 드 발음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은 단어만 발음할 때는 old, hand, hold, and 이렇게 발음하는 게 원칙인데 문장 안에 들어가면요, 그렇게 발음 안 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발음이 거의 날리게 됩니다. 그거만 참고로 좀 기억을 해주세요.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B에서도 좀 있었는데 예외 발음입니다. 예외 발음. 자, 네, D 발음이죠. D. 자, D는요, 단어가 있을 때 N 다음에 올 때는요, 발음하지 않기도 한다 이런 뜻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발음할 때도 있고 발음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제가 쉽게 요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소위 말해서 예외라고 하는 건데, 자, 첫 번째 단어 잠깐 발음했죠. 아까 발음해 보세요. hand 드라고 발음하는 게 원칙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런데 두 번째 단어 발음해 보세요. 그렇죠, 이거요, 은근히 발음 못 하시는 분들 많아요. handsome 이렇게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단 말이야. handsome 그럼 무슨 말이에요? 못 알아들어. 발음 기호가 이래요. handsome입니다. D가 없어. handsome의 발음 기호 자체가 D가 없어요. 이거는 발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예외입니다. 아유, 그놈 참 잘생겼네.
he's handsome.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 handsome이라 그래요. 근데 이 스펠링은요, D가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handsome 이렇게 발음하시면 안 돼요. 아, 여기 D가 발음이 되는 건데 빨리 말하다 보니까 handsome 이렇게 발음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셔도 안 됩니다. 이건 아예 자체가 D를 발음을 안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외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N 다음에 D가 올 때는 발음을 안 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 뭐냐면 발음할 때도 있어요. 지금처럼 and, hand, 그죠? 발음하는 게 원칙인데 간혹 N 다음에 D를 발음 안 할 때도 있습니다. handsome, handsome. 좋습니다. 밑에 단어 읽어보세요. 선이 길어요. 길어도 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죠. 발음 이렇게 되죠. handkerchief 이렇게 발음을 하죠. handkerchief 이렇게 발음 안 합니다. 지금도 보시면 발음 기호가요. hanker, D가 없어요. 아예 빼버렸어. 발음하지 않는 겁니다. handkerchief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 손수건이라는 뜻인데요. handkerchief, handkerchief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건 거의 한국말처럼 쓰죠. handkerchief입니다. D를 발음을 안 합니다. N 다음에 D가 나올 때 발음을 안 할 때도 있어요. 지금처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예외로 기억을 좀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N 다음에 D가 나올 때 발음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요? 너무 어려울 거 없어요. N 다음에 D가 나와서 예외, 발음이 안 되는 경우는요, 두 개 단어만 기억해놔. 쉽죠, 그러면. 그죠? handsome하고 handkerchief 요거만 알아두세요. 아예, 아, 요건 D 발음 안 하는 거야. 요건 D 발음 안 하는 거야.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발음하면 돼. 아시겠어요? 두 개의 단어만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좀 기억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간혹 보면 이렇게 나오면 약간 좀 당황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 핸드썸?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 적게 괜히 기죽어서 표현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핸섬, 핸섬, D를 발음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핸커칩, 핸커칩. 예외는 딱 두 가지 단어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되셨죠? 네, 좋습니다. D는요, 마찬가지로 B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지금 간단하게 제가 오늘 의미와 발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어요. 마찬가지로 단어는 좀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5일치의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를 외우실 때 항상 기억하실 게 D는 되도록 뭐예요? 그렇죠. 너무 무거워요. 가라앉아. 아랫방향으로 자꾸 가라앉아. 또 부정적이고 어둡고 습하고 파괴적이고 굉장히 게으르다. 이런 의미, 돼지를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믿고요. 오늘부터 마찬가지로 5일 동안 하루하루 빠짐없이 일정대로 쭉 다 D에 관련된, D로 시작하는 단어를 외우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테스트하는 시간에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